지난 주말 저녁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아파서 다음날 아침 바로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에 왔을 당시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코로나 PCR 검사 음성 확진을 받을 때까지 1인 격리실에 있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살만해져서 금방 퇴원하겠구나 싶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CT 판독 결과 맹장염이 의심되긴 하는데 약간 애매하다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다. 초음파 검사 결과는 맹장염. 맹장염 중에서도 극히 드물게 오는 만성 맹장염이라 그동안 통증이 없던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사실 그동안 비슷한 증상으로 몇번 병원을 오간 적이 있는데 맹장염과 관련된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그때마다 장염이나 소화불량 진단을 받았었다. 1년 전부터 병원을 갈 때마다 배 오른쪽 아래 안쪽이 부어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꽉 막혀있는 느낌이 든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검사를 받았으면 좀더 일찍 알게 됐을 수도 있었겠지. 그것도 모르고 1년 동안 맹장염을 달고 살았다니,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나마 이번에 급성으로 같이 와주는 바람에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천만다행이지. 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맹장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직후엔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다행히도 마약성 진통제인 무통주사를 달아주셨는데 이 주사 아니었으면 진짜 기절했을지도 모른다. 아플 때마다 15분 간격으로 한 번씩 누르라고 했는데 살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눌러댔다. 주사 덕분에 통증에 겨우 조금씩 익숙해져 갈 때쯤 무심코 TV를 보는데 꼭 이럴 때 맛있는 게 나온다. 수술 당일에는 너무 아파서 거의 침대에만 누워있고 다음날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술 다음날 드디어 첫 끼니를 입에 댈수 있었다. 그래봤자 죽이지만 3일을 꼬박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 보니 죽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다. 아직까진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해서 밥을 반도 못 먹었지만 그래도 입으로 뭔가 맛이라도 볼수 있어서 행복했다. 안돌이, 돌이야. 아빠다. 소리 아빠 왔어. 일라. 일라. 아빠 많이 기다렸어? 걸레 하나 좀 줘. 소리. 아빠, 아빠 오랜만에 봤지? 아빠 너무 아팠어, 소리. 응?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어? 소리. 이쁜 내 새끼. 아이고, 아이고. 토리야.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 응? 할아버지랑 그새 친해졌어? 친해졌지? 내가 놀아주고. 있어? 아, 얘 볼펜을 내 볼펜. 소리 일로 와. 요거 갖고 막 놀다가 밀 들어버렸어. 그만해. 예? 일로 와. 이 장난감을 다 꺼내놨어, 여기. 아빠 빨리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앵커 잘가. 이렇게 보진 거지요. 아빠 보양식. 표정이랑
입으면 갈라. 잘 있어. 안녕.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해. 갈리면 갈아 입어지. 아니야, 저거 봐. 안녕. 있어, 안녕. 어, 저거 봐. 어? 저거. 어, 그래. 할머니 또 올게. 안녕. 잘 있어. 안녕. 어, 알았어. 잘 있어. 반대 안녕.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오. 가. 갈게. 한토리, 아빠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일라, 토리, 이제. 일라. 들어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갔어.